다시 돌아온 민규의 더빙. 오늘은 먹어볼 거예요. 어떤 걸 먹어볼 거면요? 내 눈에 보였다. 짜잔, 뭔지 모르겠죠? 닭가슴살이에요. 아, 너무 맛있겠다. 먹기 싫은데 사실 먹는 이유는 따로 있답니다. 아우. 이게 탁월해 씹는 건지 맛있어서 씹는 건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디누라고 하고요. 말 안 해도 알지. 제목이 뭐예요, 근데? 안배. 안배? 아, 다시 왔죠? 맞아, 맞아. 다시 왔다고 했다. 어디서 뮤비를 찍었죠? 뮤비를. 어디서 라이브를 했죠? 차에서, 차에서. 차에서. 그거 안 넘어가. 근데 요즘에 나도 차 안에서 하거나 거의 회사에서 하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아. 난 지금 숙소에서도 해. 아, 숙소에서도 하고. 아니면 이제 해외 가서 호텔에서 하거나. 뭐 먹고 있냐고? 닭가슴살 먹고 있어요. 치킨 체스트. 맞잖아. 이제 진짜 닭가슴살이 영어로 치킨 체스트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 무슨 회사가? 보자. 닭가슴살이 영어로 하면? 프로틴 아니야? 오! 아, 치킨. 그냥 읽어, 왜. 혹시 다를 수도 있으니까 확실한 그거를 해야 돼요. 이어주는 게 없네. 걱정 마요. 치킨 거일 maybe. 치킨 브레스트. 치킨 브레스트. 치킨 브레스트. Yeah. Yeah. Hi, how are you? I'm good. How are you? I'm good. What did you do? I'm sorry. When you wake up?몇 시에 나타났나? 11 o'clock? 그리고 바로 그냥 씻고 바로 나왔죠. 아, 그러면 오늘 그렇게 합시다. 오늘 약간 이 모든 방송에 TMI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TMI만 주구장창 말하는 거예요. 코리아. 자, 저부터 TMI를 말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 11시에 일어나서 이제 피부과를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차를 탔어야 됐어요. 하지만 살짝 늦잠을 잤기 때문에 씻고 바로 베이글이랑 땅콩버터를 그냥 바로 그냥 알알알 먹고 그 소화 잘 되는 그 우유가 있어요. 그건 이제 신제품으로 단백질을 막 또 있는 게 있더라고. 그걸 해가지고 같이 와와 해서 하루 안에 그거 몇 미리 이거 한 큰 거 그걸 다 먹었어. 어저께 조금 먹고 한 3분의 1 먹고 오늘 그걸 다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차를 탔죠. 일단 여기까지. 나는 일어났어. 근데 너무 춥게 잔 거야. 너무 추운 거지. 그래서 따뜻한 물로 물을 마시면서 한 10분 서 있었어. 몸을 녹일라. 너무 추워가지고. 여기까지. 몇 시에 일어났죠? 그것까지가 TMI. 1시에 일어났어, 1시. 1시. 근데 에어컨을 몇 도로 맞추는데? 그것까지만 아니야, TMI야. 아니, 25도로 맞췄거든? 25도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지. 한국은 냉방이 아니라 제습을 틀어놨어. 뭔지 알아. 근데 춥더라. 어우, 너무 추웠어. 이불을 못 덮고 잤나? 잠버릇이 안 좋네. TMI는 얘기야. 걸어 덮는 거. TMI는 얘기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과를 갔는데 이제 베이글이 다 소화를 못 시켰는데 피부과에 누워서 베이글을 소화를 못 시킨 거야? 네, 베이글을 소화를 못 시켰는데
피부과에 누워서 저도 모르게 잠을 살짝 자버렸어요. 뭐 속이 좀 안 좋더라고요. 아 이거 이렇게 맞는데.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운동이 잡혀 있었거든요. 바로 3시에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3시에 PT를 받고 선생님과 이제 식단에 관련 식단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과 하나, 운동 끝나고 닭가슴살, 저염 닭가슴살 하나, 그리고 프로틴 음료 하나 이렇게 먹고 회사로 바로 넘어갔죠. 탄수화물 너무 부족한데. 근데 말하면 좀 롱스토리인데 일단 오늘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제 끝나고 집에 가서 계란 4개 딱 먹고 오늘은 그렇게 자는 거예요. 탄수화물 너무 부족한데. 근데 부족하긴 해 요즘에. 근데 이렇게 된 김에 좀 하는 게 있어 요즘에. 내일 또 찾기 엄청 맛있는 걸로. 우와, 여기서 미핸드폰으로 또 그러니까 리버스 라이브를 키면은 다른 각도에서 두 개 나와. 그러긴 하는데 이제 그 룰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안 하기로 했죠. 그런 건가? 그쵸 그쵸. 원래 이게 따로따로 킬 수 있어 자기 핸드폰으로. 그 있잖아 13개 앵글 해갖고 타이트 풀샷 하나 6명 아 그렇게? 다 같이 묶기. 어? 어? 그것도 재밌겠다. 그럼 카메라만 열쇠 되잖아. 그렇게 해서 나중에 공인센터에서 하는 거야. 13개를 다 틀어놓고 다 다른 앵글로 한 다음에 제일 하트 수가 많은 카메라가 1등 퇴근. 약간 좀 신박하지? 신박하긴 하네. 조금 거시기 하나. 약간 조금 뭐랄까. 그래 하지마. 사투리 하지마. 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야, 아니라 하지 좋은 아이디어이긴 했다. 근데 거시기 하나인 건 하지 말자는 거. 혹시 나 이거 하나 더 먹으면 안 돼? 뭐? 진짜? 웬일로 닭가슴살 주냐? 원래 다 안 주잖아. 날씨가 한국이 춥지가 않아요. 춥지 않은데 에어컨이 좀 여러분도 에어컨들 조심하셔야 돼요. 날씨가 이제 풀리고 있으니까 에어컨보다는 선풍기, 송풍을 이용하시는 게 환기를 좀 자주 시키시고. 내가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게 집에 가습기를 틀어야 돼. 목이 너무 건조하다 피부랑. 특히 내 집은 지금 더 그런 것 같아. 내 방에 있는 곳이 너무 난 가습기 안 쓰는데 내가 보이나요? 네, 잘 보여요. 니혼고대 하나 시켜 주세요. 니혼고대? 우리 변역기를 이용해서 전 세계 언어로 말해볼까? 니혼고로 한번 일본어로 얘기할까? 코노무니키니치지 때 에너지 체크 시스템이 마셔볼까? 구분이 기가. Say ho, say ho ho, say 17. Yes. 이네. 다들 제발. 신곡 콜라보? 신곡 나왔어? 아 그 저 아 맞아요 맞아요 저 저랑 도겸이 형이랑 슈 형이랑 아 뉴키시 형도 불러 나왔어? 나왔어요. 언제? 어제인가. 아 그래 왜 못 봤지 나? 그저께 나왔을 거예요. 어제 나왔나? 나 영어 랩 했다 형. 영어 랩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나? 달링 노래 불렀잖아. 영어로 랩 해봤어? 영어만, only 영어만. 맞지. 진짜? 유재로 루즈 샤워. 아 그거 말고. 아 진짜요? 오 멋있네요. 나는 만약에 솔로 하게 되면 영어로 하고 싶어. 영어로. 나는 노래 들을 때 가사 못 알아듣는 게 좋아. 약간 멜로디를 듣는 타입이구나. 멜로디랑 무드만.
내가 생각하는 그 무드를 이 노래에 이렇게 대입하는 거지. 그래서 영어로 쓸 건데 가사를 그 영어 하시는 분들도 못 알아듣겠을 거야. 약간 멜로디를 듣고 이제 감정을 좀 이입해라. 예. 그거 봤어요? 어저께 그 정한이 형 라이브 한 거? 봤지. 나 깜짝 놀란 게 어제 제가 저도 좀 늦게 잤어요. 정한이 새벽 4시 잤다며? 4시는 아니고 한 3시 4시에 껐나 보다. 어, 한 3시 54분에 55분에 그때 껐는데 3시가 좀 넘어가는 시간에 볶음짬뽕을 먹더라고. 해물 볶음짬뽕을. 진짜로? 그 3시에? 응. 탄산음료 제로 하나 넣고. 근데 먹는데 약간 부러운 거야. 맛있겠더라. 메뉴도 해물 볶음짬뽕 맛있지.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짜장. 아니 짜장. 나 짜장. 탕수육 부먹 찜먹 하나 둘 셋 찍먹. 부먹 찍는 거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찍어 먹는 것도 맛있고 부어 먹는 것도 맛있어. 난 밥만 부어. 아 밥만 붓고 바삭한 거 먹고 싶다 할 때 바삭한 거 찍어 먹고 좀 눅눅하게 그냥 스며드는 거. 스며드는 거. 돈가스도 약간 경양식 돈가스 그런 거 있고 그치 있잖아. 근데 둘 다 좋아. 맞아 맞아. 매력이 다르긴 해. 근데 요즘은 난 또 그렇게 경양식이 땡겨요. 이렇게 널찍하게 해가지고 혹시 무빙 봤어? 봤지. 남산 돈가스. 남산 돈가스. 학생. 정원 고등학교 학생이야? 왕 돈가스 먹어. 겐또가 뭐야? 그거는 약간 은어 같은 느낌인데 그 있잖아요. 챌린지를 해달래. 아아 그런 게 아니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었어? 겐 이름이 겐또야? 아 겐토 아 겐토 켄토? 또가 아니고 토네. 겐 켄토. 겐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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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토 댄스라는 게 있나 봐요. 겐토. 있나 봐. 꼭 해달래 그걸. 겐토 챌린지. SBL9. 해달라고. 볼살이 많이 없네 형이. 약간 좀 여기 표피가 좀 얇다. 뭐랄까 좀 근육질. 어, 약간 수분은 좀 뺐나요? 아니 수분. 무슨 맛이 있어 가지고. 좋네요. 아 라면 먹고 싶다. 나도. 짜파게티. 아까 형이 라면 말해가지고 라면 먹고 싶잖아. 짜파게티 먹고 싶어. 짜파게티 맛있지. 계란 후라이에다가 치즈 이렇게 살짝 올려. 파김치 싹 말아가지고. 아우 파김치가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 면 안에 파김치 이렇게 들어가 있게. 면 이렇게 있으면은 파김치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게. 이렇게 잡는데 이렇게 돌려 올리는 거지. 그래서 씹었을 때 마치 만두에 그 피가 안에 있는 것처럼 짬파게티 안쪽에 파김치가 맞아 점점 퍼지는 거죠. 맞아. 약간 내가 그 요즘 MBTI 화법을 좀 말하면 슈퍼 J구나. 그 젓가락을 짓는 것까지 계획을 해가지고. 나는 근데 그렇게 해. 음식 먹어. 근데 그 맛이 뭔 말인지 알아? 그 맛이. 그래서 면 이만큼 먹고 이만큼 소스 나왔을 때 다 끊긴 면들 남았을 때 밥 한 숟갈 넣고. 뭔지 알아. 그러니까 한 입을 먹더라도 제대로 먹어야겠다라는 어떤 디테일. 그치. 맛없어. 나는 짜파게티도 짜파게티고 짜장면도 너무 땡기고. 그럼 다이어트 할 때 그 짜장면 짜파게티 이런 게 땡겨. 짜고. 탄수화물이야. 몸이 원하는 거야. 중요하지. 아 근데 나 마파두부 밥도 땡겨요. 탄수화물. 단백질도 있지. 어디? 두부가 식물성 단백질인데. 그 정말 좋은 들어가 있는 거? 아이 그래도 얼마나 소화에 좋아. 한동안 카레를 먹었어.
카레. 닭가슴살 카레. 잘 들어가거든 진짜. 닭가슴살만 추가하면. 요즘에 사과랑 계란을 나 진짜 많이 먹는 것 같아. 사과하세요. 머리카락을 들어 올리세요. 꼭 얘랑 브이라이브 하면은, 아니 위버스 라이브 하면은 디나 결혼하자는데? 결혼 생각했어? Dino marry me. 아, no comment. No comment. 네. 뭐 원하시면 어떻게 뭐야 플러팅 뭐예요? 원하시면 뭐 어떻게 할 건데? 근데 아니에요. 뭐야? 천상 아이돌 뭐야? 빈규 씨? 네. 저는 잘 못해요 그런 거. 기니야 볶음. 너 아직. 나 yet. 기노씨 춤 연습할 때 좋은 방법이 있나요? 나 춤 연습할 때 좋은 방법? 아 이러면 칠판이랑 분필이 있어야 되는데. 야 나가 있어줄까? 아 수업 좀 하고 올래? 아, 수업 좀 하면 해야 될 거야. 장난이고 춤을 질문이 뭐였죠? 춤 연습할 때 팁? 팁? 춤 연습할 때는 사실 그냥 계속 하는 거밖에 사실 답은 없는 거 같긴 한데 저스트 두야 몸에 하시. 익을 때까지 해 춤은 JUST B.O. 그리고 이거 완전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춤을 할 때도 이제 선을 맞추는 것보 선을 보는 것도 맞지만 저는 느낌을 좀 많이 보는 스타일이에요. 춤을 출 때도 내가 거울 볼 때도 춤선도 뭐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좀 많이 봐서 이건 뭐 성향 따라 다르니까. 왜냐면 그 feel이라는 게 있잖아요. 역시 K-pop의 미래라고 하네. 딱 맞았어. 그러면 사람이 아 이렇게 되잖아. 이 feel. 이런 것도 춤이 될 수 있다고. 춤은 모든 게 춤이 될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네가 그런 멘트를 칠 때 내 표정이 고개가 꼬닥거리면서 눈이 좀 찡그려. 이것도 춤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Yeah yeah that's right. 형 진짜로 잘생겼대요. 자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콘서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좀 막간을 이용해서 지금 일본에 갔을 때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은? 아브라소바. 아브라소바. 아 나 아브라소바 왜 이렇게 좋지? 진짜 형 그 짭짤한 달고 짧은 거 엄청 땡기는구나 요새. 나 그래갖고 지금 살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끊어져. 약간 내가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은 아침에 뭐 먹을까? 라고 딱 생각하면 뭐 일단 가볍게 밥에다가 닭가슴살 먹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막 짠 거, 막 헤비한 거, 막 빨간 거 뭐 이런 게 막 땡겨. 근데 요즘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먹었나 보네.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이제 몸이 습관이 되지. 몸이 그런 걸 찾는 거죠. 맞아 맞아 그렇게 되지.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유산소는 해요? 유산소 그냥 런지 런지 아니면 그냥 스태퍼 밟고 자전거 타러 가야 돼. 자전거 좋지. 날씨 너무 좋았거든. 아 맞아 날씨 요즘 너무 좋더라. 밤 되면 선선한 바람도 불고. 내일은 회사에 자전거 타고 올까 생각 중. 낮에는 하늘도 예뻐. 그래 되지. 디노 뽀뽀 주세요라고.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댓글 잘 안 보이지. 아 잘 보여요. 저 제 스마일 나서 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지금 제가. 뽀뽀 안 줄까? 아 예. 민규 뽀뽀 세 번 해주세요. 없어. 아 있어요 있어요. 없어 없어. 민규 뽀뽀 세 번 다른 포즈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없다니까. 아 있어 있어. 아 봤어. 민규 영화 할 줄 알았어. 예스. 빨리 해 빨리 해. 아 예 예 예. 이거 보면서 꼬지 마. 아니. 최근에 세븐틴 봤어요?
밖에 있어요 세븐틴 멤버들. 밖에 있는. 여기서는 뭐 지금은 혼자 하고 있긴 한데 세븐틴 멤버. 누구? 아 저 세븐틴입니다. 하세요. 아 세븐틴 되고 싶은 진학생이랄까. 열심히 하세요. 네. 세수할 때 팀 반지 빼요? 저는 사실 팀 반지 아예 안 빼요. 그냥 아예. 그래서 보이나? 이거? 그때 옛날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손가락이 좀 얇아 여기가. 맞아 맞아. 19살 때부터 안 컸어 여기가. 맞아 맞아 맞아. 보여요? 여기만 얇은 거? 여기는 괜찮거든. 여기는 괜찮아. 근데 형 손 색깔이 왜 달라? 조명 차이가 있나 보다. 타가지고. 어 잠깐만 뭐야? 진짜 손 색깔이 다르네. 타서 그래. 저는 팀 반지 샤워할 때는 빼는 것 같아요. 나 아예 안 빼. 원래 안 그랬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빼는 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나 그 사이에 여기 뼈가 컸는지 떨어졌어? 뺄 때 되게 안 빠지거든? 근데 이걸 탁탁 빼니까 여기 상처 온다? 나도 옛날에 엄청 나 그래서 좀 사이즈 바뀌고 이거요? 이거 옛날에 괜찮은 아예 다 까져가지고 나 안 그래도 갑자기 그래 진짜로. 옛날 이거 전반지가 아예 두꺼워가지고 뺄 때마다 그 안에 빈 공간도 있었잖아. 그게 그 긁는 거 이렇게. 아. 피나고 막 있어 새끼 손가락이. 연습하러 갈까 이제? 좋죠. 이제 연습하러. 닭가슴살 다 먹었지? 아니 하나 남았어. 안 먹어 나 먹을래. 아 그래. 웬일이지? 원래 안 일어났는데. 캐럿들 이제 갈게요. 뺄솔로지도 언제 해? 뺄솔로지 해야 할래? 저는 뭐 좋다니까요. 언제든 뭐 말씀해주시면은 1 and 2 and 3 and 4 하면 이제 금방 하죠. 뺄솔로지 한번 더 하고 싶어. 재밌었어. 잘 있어 캐럿들. 내일 일요일이야. 다들 좀 쉬나? Sunday morning. 레니스는 나왔으면 좋겠다. 레피는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잘 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좋은 주말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드세요. 맛다 이 마셔. 맛다 이 마셔. 셰셰 따자. 바이. 가렸는데 다시 화면이 불편해. 왜 가렸니? 안녕.